무산 위기에 놓인 해운대 조합주택 사업과 관련해 관할구청인 해운대구가 사태 악화에 앞장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NSP통신이 취재 과정에서 만난 조합원들과 지주, 사업자 모두 구해서 하지 말라고 말렸어야 했는데 왜 그러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현재 명신 P&D라는 아파트 시행사와 센텀마루, 타워 에비뉴 등두 개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가 서로 아파트를 짓겠다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조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장분들 제가 전화 한번 해봤었거든요. 네네. 예, 근데 말이 자꾸 틀려요. 이래 말했으니까 저래 말했으니 구청도 그때 말한 것도 틀리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고. 그때 구청에서 사업 승인이 떨어지고 난 뒤에도 주체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열흘 전에는 뭐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또안 된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번복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구청도 뭐 그렇고 일관성이 지금 없더라고요. 조합원들이 해운대구 담당자 만난 뒤 하소연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담당자는 실제로 최근 NSP통신의 취재에서도 같은 답변을 해 기자를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승인이 날거 아닙니까? 예. 그 이후에 뭐 조합 지역주택조합으로 한다고 하면 사업주체 변경이나 이걸 통해 갖고 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따지고 다시 물어보자 사업 승인이 나고 난 뒤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말을 바꿉니다. 승인 처리가 되잖아요. 네.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주체 변경은 안 된다. 그 전에 지금 어떤 변경하는 거는 네. 저 어떤 그거를 조합적으로 한번 돼야지만 검토가 돼야지만 되는 상황 같습니다. 해운대구의 이상한 행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명신 P&D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지역에 사업 승인이 두 개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명신 P&D는 지난 11일 해운대구에 사업 승인을 제출했고, 이 회사의 전 대표가 같은 이름으로 14일 사업 승인을 제출해 현재 해운대구에는 명신 P&D라는 이름으로 두 개의 사업 승인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두 군데에서 지금 신청이 뭐 똑같은 명의로 두 군데에서 들어왔는데 네. 어떤 부분이 맞냐? 용어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저 사업주택 측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의견 제출을 해라고 그렇게 해놨거든요. 결국 해운대구의 어이없는 행정으로 재송일동 1071-1번지에는 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두 개가 들어서고 아파트 사업 승인이 두 개가 제출된 겁니다. 행정 지도에 나서야 할 관할구청이 오히려 애매한 답변으로 애꿎은 시민들만 수십억 원의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NSP 뉴스 조아현입니다.